다음은 도봉구 소식입니다. 도봉구 창동 아레나 공연장 부지에는 서울의 25개의 자치구 게이트볼 회원들이 사용하는 시립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창동 아레나 착공을 앞두고 이 게이트볼장이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1년 넘게 부지를 찾은 끝에 도봉구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도봉구 회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준공된 도봉구 게이트볼장입니다. 코트장 4개를 갖춘 이곳은 도봉구 회원 120여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서울시와 서울시 게이트볼협회가 시립 창동 게이트볼장 이전을 위해 도봉구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도봉구협회에 제안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에 아레나 착공을 앞두고 시립 코트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도봉구 게이트볼장을 대체 부지로 선택한 겁니다. 이 소식에 도봉구 회원들은 준공한 지 3년도 안 된 게이트볼장에 어렵게 이전했는데 또다시 짓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너무 힘들게 왔어요. 여기 저기 창동에서 시익 거라고 우리를 안 주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디다 지어줄 거냐 근데 여기다 지어준대요. 그래가지고 공사비도 참 많이 들었어요. 10억이 넘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와서 좀 7만 하니까는 또 여기를 뜯고 뭐 2층, 3층으로 막 짓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반대다. 이 도봉구 이 노인들 위해서 이 마련한 겁니다. 아주 어렵게 마련한 겁니다. 이걸 다시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우선 재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주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당초 시립 창동 게이트볼장을 이용했던 도봉구 회원들은 전국 시 규모 대회가 많아 코트장 사용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봉구 주민만 사용하는 야외 게이트볼장이 들어섰다며 게이트볼장 보존을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현장 이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 뭐 더 잘해주는 것도 원치 않고 뭐 화려한 것도 원치 않고 지금 이 상태가 우리에게는 딱 알맞은데 자꾸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1년 넘게 시립 창동 게이트볼장 이전 부지를 물색한 서울시는 대체 부지가 없어 어렵게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 게이트볼협회에서 양보를 하셔가지고 도봉구 다락원 체육공원도 괜찮다. 대신 팔면을 확보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서울시 게이트볼 협회하고는 합의를 이뤘어요. 그 협의한 내용을 뭐 반대한다라고 민원을 내셨어요. 적극 추진을 못하고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시립 창동 게이트볼장 이전을 두고 서울시는 도봉구 게이트볼협회와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봉구 회원들은 기존 코트장을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도봉구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회원 120명 가운데 70% 이상이 70대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경기장이 없어 시립 창동 코트장을 사용하다 도봉구 전용구장을 이용한 지 2년이 조금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곳 역시 서울시 부지인데 도봉지역 회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봉구 게이트볼협회 대책위원장 화상호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게이트볼협회 대책위원장 안성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시립 창동 게이트볼장 이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정확히 언제부터입니까? 저희 도봉구 게이트볼협회는 이 도봉구 게이트장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했고 여기 올 때 서울시 협회는 우리하고 같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른 구청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우리 구장으로 오게 됐다고 하고 우리 협회장님을 부른 것은 21년도 4월 30일경 노원구 정책과에서 아니 서울시 정책과에서 불러서 거기를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네,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 게이트볼 협회도 기존 경기장을 확장해서 시설을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인데 이 도봉구 협회 측에서 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회원들은 자연 환경에서 치는 게이트볼이 그 실내 구장으로 이전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우리는 91세, 뭐 93세 이런 회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회원님들이 자기들 살아 생전에 자연 환경에서 치는 구장에서 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대책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립 창동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도봉구 협회 경기장 역시 이 서울시 소유 부지에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저희는 창동에 있을 때 서울시 협회하고 같이 구장을 사용했는데 그거는 그 서울시 협회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경기가 있으면 저희 회원들은 1년에 약 그 30일 넘게 그 구장에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서울시 협회가 임의대로 우리 회원들을 참석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회원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죠. 네, 그 당시에도 경기장 이전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또다시 이 공동 사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도봉구 협회 측에서는 반대 입장을 전달하셨는지 그리고 이 서울시와 서울시 협회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우리 회장님이 서울시 정책과에 다녀오신 뒤에 한 2주 후 서울시 협회장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기를 뭐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도봉구 회원들이 반대하시면 여기에 오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 회원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우리 회원들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이 관련 사업을 위해 이 건물을 세우고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 게이트볼 이전을 추진하겠다면 도봉구 게이트볼 협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우리 회원 지금 전체는 언론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취재하시는 언론뿐 아니라 다른 언론에도 많이 부탁하고 또 청와대, 국회, 서울시 그리고 문체부 이런 데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진정서를 넣어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 도봉구민들, 우리 회원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장기 저기 노령화 시대에 회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구장 자체를 결사적으로 지키기로 하기로 우리 회원들이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네, 현재 이 도봉구 다락원 체육공원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이 기존대로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 게이트볼은 뭐 해외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유럽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건강보험에도 혜택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이 뭐냐면 게이트볼은 자연 환경에 가장 걸맞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노년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회원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이것 자체 환경에 침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 회원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은 도봉구 협회를 만들어주신 구청장님이나 여러 단체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우리 도봉구 회원들이 더 좋은 건강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사생 결단으로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밖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봉구 게이트볼 협회 대책위원장과 이 경기장 신축 반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